인파 특화 개수 높으네. 드디어 이 작 같은 공명의 사슬 삭제됐구나. 뭐야? 일망타진 기력 스킬 됐어? 띠용. 자, 일단 포결권이 뭔지 좀 보겠습니다. 오, 야, 뭐야? 오호! 아, 이건 약간 이런 식으로 무빙 쳐가지고 하는 거구나. 일단은 생으로 한번 써볼게요. 아예 꺼릴 수도 있어. 오, 괜찮은데? 아드는 이제 투지라는 건데, 투지 발산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무력화 피해 증가, 이동기 쿨감이 이제 50%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투지 켜서 했을 때는 그냥 이 게이지에 상관없이 스킬을 쓸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제가 게이지를 먼저 빼볼게요. 그럼 지금 모스잖아. 근데 투지 키면 바로 게이지 만땅. 이런 식으로. 이게 생 투지 효과고 이제 각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충단의 경우 투지 발산 상태에서 공격 속도가 증가하지만 지속 시간이 감소하며, 제술의 경우 투지 발산 상태에서 경직 면역 상태가 됩니다. 아, 일트폰 가보구나. 피갈이. 아이고, 풍신권의 스킬 모션은 인파이터 클래스에 어울리는 좀 더 묵직한 느낌으로 쓰죠. 아니 수바, 이거 바꿀 것 같으면 왜 그렇게 냈는데 그거. 막상 채수하려니까 충단 버리기가 좀 그렇네. 아, 그냥 이거 좀 연구 좀 해볼까?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야, 근데 아니 진짜, 야, 충단이판 이 이상 딜을 뽑아낼 게 없는데? 충1이 더 세다고? 그럼 충1을 쓰면 뭐가 들어가? 아, 아드삼. 아, 난 치명을 좀 준 상태라서 아드는 고려를 안 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충1을 가든 충3을 가든 일단 그건 보류를 하고, 스킬을 좀 생각을 해보자고 일단. 근데 솔직히 스킬 바꿀 거 없죠? 전진을 채용하는 거는 유틸이야, 이동기. 그래서 저거 전진 말고 채용 가능성이 열려있는 건 용강인데, 용강은 쿨이 거의 3배야. 그래서 용강은 일단은 패스야. 그래서 전진 픽스고, 일망 타지는 속행 때문에 챙겨야 돼요. 그래서 일망도 픽스입니다. 그리고 심판 자리에 다른 게 온다고 치면은 올 게 없어. 얘가 올 게 없고, 고트카 캐릭에서 여기서 더 이상의 이제 기력 스킬은 에바야. 그럼 심판을 채용한다고 쳐. 자, 남은 주력기 5개야. 남은 주력기 5개 중에 채용할 만한 게 없어. 심판 대신 연안을 채용하면 피증이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파티 안 껴줘요, 저는. 지금 보면은 일단은, 자, 충격 게이지가 부족해서 따라서 죽선, 뭐 뇌호흡 이런 건 고려 대상 아님. 이동 유틸은 챙겨야 하는데, 전진 대체제는 기력 기준 용강 하나임. 근데 이 새끼 쿨 너무 김. 그래서 고려 대상 아님. 피증 대체제는 그냥 심판 원툴임. 근데 아덴 피증은 무수가 너무 김. 얘는 그나마 스킬 연구할 건 없긴 하네. 쓸 수 있는 스킬이 몇 개 안 돼가지고. 1635 충단인데 일망도 일망인데 투지 때 파세랑 궁분권은 무조건 털어야 되는데, 효타를 쓰면 아덴이 잘 안 차서. 그러니까 그게 일망이 존내 잘 돌면은 됨. 다른 것을 뭔 짓을 하더라도 일망 속행이 관건인 것 같은데요. 또 초기화가 자주 터져야 투지도 빨리 차니까. 아니 그냥 복합적이야. 일망에 꽂은 속행도 문제고, 일망이 초기화가 빨리 돼야 투지도 빨리 차고, 일망에 있는 속행도 잘 터지면은 빨리 돌고, 뭐 그냥 하여튼 뭐 그냥 일망이야. 일망 파이터들. 일단 보석은 좀 빌려왔고요. 일단 임시 세팅으로 좀 와봤어요. 일망님 제발! 제발요! 일망님 제발! 씨부레 이게. 아니 근데 약한 것 같진 않은데 수바, 이게 뭐 좀 이상하다. 아, 야, 약간 짜장면을 먹는데 유리컵에 떠놓고 먹는 느낌이야. 아, 씨부레 미치겠네 이거. 지금이에요. 아, 이게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누킹 딜은 확실하게 나와. 누킹은 확실하게 나오는데 뭔가 되게 불편해 지금. 이건 약간 스펙 이슈. 편하게 쓰면 문제라고? 아니 근데 이건 불편한 게 아니라 약간 운빨이라서
그 운을 신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망초계화를 안 쓰고 지금 홍염 꽂고 막 그거 효율적이 챙기고 막 이러는 거야. 내가 봤을 때 그거 개선사항이 남인파에 들어갔을 것 같다. 지금 인파이터 이거 개선할 것 같으면은 내가 봤을 때 캐릭터 다시 만들어야 돼 이거. 화수를 내가 화속성 스킬이 뭐냐? 왔어! 걸려들었어! 빡빡빡빡! 투지 채워야 돼. 인파도 이제 아덴 관리해야 함. 이다님, 저 청첩장 주실 거죠? 아 뭐야, 본인이신가? 아이 드립니다요. 안 드리면은 제가 죽을 것 같아요, 인경님. 그리고 5만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같은 이제 로아 스트리머 식구인데 해드려야지. 뭐야, 5만원 드리면 청첩장 주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요. 리액션이 맛있네요. 발박수도 가능한가요? 아유 발박수는 단가가 좀 그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발박수 없냐고요? 아 그 강인경님 이제 방송에서 오신 분들 그 죄송한데 제가 와꾸가 이렇게 좀 생겼어도 단가가 다 있습니다. 청첩장 감사합니다. 즐거운 아이고, 하루 보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약포 터지면 아 나야 또 아이씨. 와 근데 일간부는 진짜 3일 지옥이긴 하다 이거. 나 지금 유기체 하나도 없었던 거 실화니? 유기체 좀 먹어야겠다. 끝나버렸어. 일단 지금 여기에는 밑줄 없습니다. 밑줄이 누구였을까? 아 근데 사이클 루스 생기는 건 진짜 되게 답답하긴 하거든요. 지금 요거 두 개 사이클 루스 생기는 거 진짜 속이 터지긴 해. 지금 우라통이 터지는데 지금 그거 말고 딜 측면만 바라봤을 때는 지금 좀 나빼드긴 합니다. 저달 저달 커먼스 저달 커먼스. 우와 일망 타진 좋았어. 뭐마 이거 뭐야? 핫! 탓! 촛! 촤! 일단은 지금 배마 밑잔이에요. 배마 밑잔. 여기는 좀 상당히 싸가지 없고 건방지게 들릴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일단 밑잔 확정입니다. 여기는 캐리 이기고 자시고 일단 데이터이기 때문에 1200판의 데이터를 이길 수가 없어요. 꿀팁 드림. 여기서 백으로 이렇게 잡으면은 백으로 들어가집니다. 역시 1200판 데이터. 나다. 오 궁디. 궁디 굿. 이거 안 날라가나? 한번 해보. 아, 잘못습. 나 몰라 이거. 각성기. 오. 1200판의 데이터 안에 저거는 없었다. 오이 오이 가버렸? 마지막은 아드 한입 할까? 촛촛촛촛 좀 맛있긴 해. 일단은 돌아본 바 파쇄 통신 쿨 노는 게 너무 가슴 아픈 일망 신속을 쓴다면 고점과 저점의 갭이 너무 크다. 누킹은 확실히 좋아짐. 불편함과 누킹비를 동시에 준 것 같음. 투지 수급량을 전반적으로 늘려주면 일망에 대한 부담감이 덜하고 더욱 더 재미있는 플레이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이거 정리하면은 충단인파는 그냥 불편함이 생겼지만 딜은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가지 않았나 싶네요. 제 생각에는.